드디어 르브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데뷔전을 가집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에 MVP까지 수상한 르브론이 등장했네요. 브로니가 벤치에서 투입되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르브론도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네요.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롱비치 주립대의 속공 찬스인데요. 체이스다운 블락을 선보이는 브로니. 마치 아버지의 시그니처 수비를 보는 것 같군요. 코너에서 파고드는 브로니인데요. 식도 패스로 연결해버리네요. 9점차 리드를 잡은 USC. 하지만 조지 블락에 막히고 마네요. 탑에서 공잡은 브로니가 노룩 패스를 시전합니다. 이번엔 오른쪽 45도에서 패스받은 브로니. 3점 슛을 꽂아넣네요. 대학 무대 첫 득점을 신고하는 브로니 제임스. 르브론도 축하합니다. 감각적으로 공을 끊어내는 브로니였죠. 후반전 막판 USC의 중요한 공격 기회인데요. 앨리스가 역전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브로니가 또 한 번 스틸을 해내는군요. 하지만 경기는 동점이 되었고 USC가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죠. 블락슛에 막히고만 해요. 롱비치 주립대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4점차 리드를 가져가는군요. 3점 슛이나 빠른 공격이 필요한 USC. 기습적으로 파고들었지만 블락당하네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수비가 알아챘죠. 경기는 결국 롱비치 주립대가 가져갑니다. 데뷔전에서 아쉽게 패하고만 USC.